사장님, 네, 사장님. 녹화하셔야 된다면서요? 네. 차가 엄청 잘 나가요. 잘 나가요? 네, 아, 뭐, 너무 부드럽고, 네네. 편안해졌어요, 운전하기가 아주. 그 사장님이 잘해주라고 하도 말씀하셔가지고, 네. 신경 열심히 써가지고,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좋을지는 몰랐거든요. 엑셀레이터를 좀덜 밟아도 잘 나가죠. 이게 네.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제가 50이 다 돼가잖아, 넘었잖아요. 한 2시간 운전을 하면, 네네. 막 무릎이 아프고 막 힘이 들어가지고 운전하는 게 힘들더라고, 그렇죠. 피곤하고. 장거리 운전하면 더더욱 그렇죠. 네, 근데 오늘 갔다 왔는데, 네네네. 정말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2시간 운전하는 거라면 1시간 운전한 것 같은? 아, 정확합니다. 아, 제대로 네. 느끼셨는데요? 예, 그리고 이게 스타트나 뭐 이렇게 정지할 때 너무 부드러우니까, 네네.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 장차 가기 전에 타봤을 때, 타, 네. 어차피 신차니까, 뭐 21년식이고 신차니까, 문제없이 다 탄다고 생각을 하고, 차가 이렇게 원래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희 네네. 거를 하고 나면은,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저속 구간에 약간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엑셀레이터가 좀 약간 깊이 밟아야 좀 나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맞아, 맞아. 네. 그게 싹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장차 가고 테스트주행 해갖고 차 넘길 때 테스트주행 했잖아요. 그게 싹 네네. 없어졌길래, 아, 좋아하시겠다. 안 그래도 전화 오시겠다. 네, 맞아요. 아니, 나는 생각했거든요. 내가 네네. 주위에서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뭐하러 그런 걸 다냐. 그렇죠. 에, 다 뻥이다. 막, 야, 별거 없으니까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했는데, 사모님이 그 사실 사장님 저도, 차도 한번 운전해봤더니 확 틀렸다면서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들 네. 아빠 거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네. 뭐, 이제 애들 아빠 거는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데, 내 거는 뭐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걸 하냐. 별 의미 없다. 그냥 광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다 예, 그럽니다. 근데 네. 유튜브에 그런 게 워낙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죠. 괜히 비싼 돈 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주위에 또 이제 차 카센터 하는 애들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애들 아빠 거 타보니까, 너무 틀려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도 한번 달아본 건데, 네. 잘했어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조금씩 아마 내가 볼땐 사장님이 또 업그레이드 하러 올것 같으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주위에 소개 많이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자, 소나타 차량 작업 마치고, 지금 손님이 여성 운전자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테스트 주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장착 전에 타봤을 때, 5, 60km 구간, 60km 미만에서, 70km 미만에서 항속 주행이 잘안 되고, 바로 속도가 떨어졌었는데, 지금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유속증 감기 탄 포인트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6개,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 6장, 그리고 라파 플러스 2한 세트 2개 들어갔습니다. 차가 바로 가벼워지네요. 항속 주행도 상당히 깁니다. 아, 차 바로 바뀌었어요. 자, 이 차주분도 운전해 보시면 바로 알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뭐 며칠 전에 사장님 차 작업을 하고 지금 사모님 차량까지 가지고 와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아, 엑셀레이터를 그냥 살짝 발만 얹었는데, 어우, 너무 잘 나가네요. 신차인 경우에 이게 잘 변화가 있을까 하고 좀뭐 의심이 되거나, 신차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좋은데 뭐하러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희 모터브레인즈에 그 중고차를 구입해서 잘 타시다가 새차 구입하시면 이전 장착하면서 업그레이드하는 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신차에 하면 왜 좋은지, 신차의 엔진 성능 상태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휴, 차가, 아, 정말 좀
아, 신차에 하는 경우에게 되면 더 좋다라는 것도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오늘 운전자분도 여성 운전자인데 분명히 가시면서 전화 올 것 같습니다. 차가 어우, 막 밀어줍니다. 막 밀어줘. 유턴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좀 차가 없으니까 한번 살짝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서 못 받겠습니다. 지금 엑셀에다 떼었는데 항속 좀 보십시오.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갑니다. 여기 빨간불이라서 제가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차가 튀어나가려는 느낌을 다 받을 수 있고요. 탐포인트, 라파 플러스 원투, 그리고 유속진단기 탐포인트하고 고스트알파 배기, 정말로 고스트알파 배기 이거 물건입니다. 차 출력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나중에 한번 또 고객님의 타보시고 전화 한번 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토브레인즈 김태용이었습니다.